삼선 현역 노영민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흥덕으로 가보겠습니다. 송태영, 도종환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전합니다. 새누리당 송태영, 더민주 도종환, 국민의당 정수창, 무소속 김준환이 출마한 청주 흥덕. 가장 젊은 선거구 흥덕의 민심은 어디로 움직였을까? 지지 후보를 물었습니다. 송태영 21.3%, 도종환 23.9%, 정수창 4.2%, 김준환 4.4%로 송태영과 도종환이 2.6%포인트 차로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46.2%로 도내 선거구 중 가장 높았고, 20대는 60%가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는 송태영 28.6%, 도종환 28.3%로 0.3%포인트 차로 역전되며 초박빙의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오송 신도시가 포함된 1지역과 가경 강서 등 2지역 모두에서 도종환이 송태영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연령별로 송태영은 50대 이상에서 도종환은 20대, 30대,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는 질문에는 흥덕에서도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 순이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